함께 드리고 싶은 미래라는 주제로 1, 2학년들은 그림으로 3, 4, 5, 6학년은 글짓기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줄 거예요. 부모님께 꼭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짓기하고 그림 그린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장농교 5학년 문강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안경에 땀이 흘러 불편하시기 때문에 안경에 땀이 흐르지 않게 땀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기계를 생각했습니다. 정예나입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심은 것이 갑자기 시들거나 죽거나 그러면 씨가 아깝고 그래서 빨리 자라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문서루입니다. 엄마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로봇은 우리 집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게 해주는 로봇입니다. 엄마가 코스모스 많이 핀 걸 좋아하시니까입니다. 성은우입니다. 제가 발명하고 싶은 것은 젊어지게 하는 기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 아빠가 옛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농교 4학년 이효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하시고 집안일도 모두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오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의자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빨리 끝내요. 빨리 가게.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 꿈이 참 예쁘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꿈, 먼 미래의 상상일 뿐일까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큰 꿈을 키울 기회를, 그리고 꿈꾸는 미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꿈들이 먼 미래의 상상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며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꿈을 키우기 위해. 지금 운동장을 보세요. 다음은 또 어디일까요? 모두의 꿈을 키웁니다.